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충청권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열띤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내일 밤 개최지가 공식 발표됩니다. 벨기에 현지에 도착한 충청권 공동대표단은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충청권 4개 시도 공동대표단은 충청권 대회 유치의 당위성과 인프라 등을 집중 소개하며 막바지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경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최 확률은 50대 50으로 예측 불가한 상황이지만 충청권이 제시한 새로운 비전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Sustainability, IT technology, new ways of delivering sport facilities, sport competitions, including also health aspects. This is a very strong point. 내일 열리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총회는 개최 도시 두 곳이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펼친 뒤 연맹의 내부 토론을 거쳐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22명의 집행위원들로부터 과반인 12표를 획득해야 하는 이번 총회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유치에 성공할 경우 충북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충청권 연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국제 경기를 한 번도 개최한 적 없는 충북으로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어 그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공식 개최 도시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8시 30분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